삼계탕과 전복이 고수의 손에서 만나면 저희 삼계탕은 뭐가 또 다르냐면 파란 삼계탕이라고 그래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. 닭 속에 찹쌀을 가득 넣고 다양한 종류의 한약재를 팍팍. 몸에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색깔부터 뭔가 오묘하다. 이 재료의 정체는 뭐지? 전복 내장을 거기다가 직접 넣어요. 전복 내장을 넣어서 끓이게 되면 파란 색깔이 나면서 내장 맛이 닭살에 이제 스며들어요. 더 고소하고 영양성분이 훨씬 더 높죠. 마지막으로 싱싱한 전복을 넣으면 고수의 스페셜 메뉴 푸른 삼계탕 완성. 먹음직스러운 전복 삼계탕의 자태. 전복 내장의 영양이 그대로 밴 탱탱한 살코기와 진한 국물. 이런 게 바로 찰떡궁합. 그럼 과연 그 맛은 어떨까? 안녕하세요. 제가 개발한 전복장입니다. 짜지도 않고 아주 맛있었거든요. 전복 내장을 넣어 복스럽게 비빔밥을 크게 떠먹어야 제맛. 입에 넣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도는 얼굴.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? 여자들이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맛있고 지칠 때 오면은 힘 많이 날 것 같고 없어서 못 먹을 것 같은데. 여자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고수의 전복 요리. 진짜 강추예요.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.